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섭외가 끝났습니다. 아니, 저한테 설명을 네,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저 혼자 듣는 것보다 네, 이렇게 영상 찍어서 네,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면 오히려 더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여기는 뭐를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저희는 친환경 주택. 친환경 주택? 네네. 일단 몸에 좋은 친환경 주택. 친환경 주택 네, 전문업체예요? 네네. 새와 바람이 쉬어가는 집. 아, 좋다. 네. 타이틀 좋네요. 책도 내신 거예요? 네네. 누가? 이규환 건축사님. 건축사님이? 네네. 예. 설계에 여기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사하고 지금 이규환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같이 가족 같은 아 관계. 그쪽이 협력을 가족 받는, 아, 가족 여기 지금 가족 회사 설명하고 계시는데 저 건축사님 네, 네. 이 책 제자세요? 네네. 네. 아, 잘 됐네. 네, 네. 어, 저렇게 이 책도 팝니까?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저 건축사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지금 기후가 되게 힘들잖아요. 지구가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좋은 집을 지어서 자연에 도움되는 집을 짓겠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1월 30일 첫 책자가 나왔습니다. 아, 건축사님께서? 건축사님께서 네, 이 집을 설계를 그러면 그렇게 보면... 해서 설계한 집이 어떻다는 겁니까? 네. 어떻게 생겼대? 우리 한옥의 이 원리. 한옥의 원리? 한옥의 원리. 예. 이 한옥의 원리를 이 설계에 집어넣은 거예요. 한옥의 원리를 설계에 집어넣어서 네네. 한옥은 최신 공법으로 그쵸. 한옥을 짓는 게 아니고 네. 한옥의 원리만 우리 이 현대 주택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트륨 좀 큰 걸 보고 말씀하실까요? 네, 이 아트륨. 네. 어디서부터 할까요? 여기서 봐, 여기서. 아. 또 뭐, 있고. 예. 네. 이 아트륨, 이 전이 공간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마음대로 못 열고 사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이 아트륨 공간을 통해서 외부 공기가 일로 들어오면 여기서 한번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집이 필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필터. 공기 정화 필터. 네. 자체 정화 필터. 일로 외부 공기가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정화시켜서 거실로 방으로 환기시켜서 통풍이 되는 요기로 빠져나가는 쉬는 집이지. 365일 숨을 쉬는 집. 예.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 건축사님이 이제 책도 내신 건데 예, 여기에 이제 해와 바람이 쉬어가는 집인데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옥 구조에 있는 계절풍. 그죠? 계절물 타러 들어오는 대류 기류를 통해서 이 대기 요 자연 환기를 통해서 배출해서 계속 이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서 바람을 이용했고 그럼 숨쉬는 집이 곰팡이 피지 않는 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열흘만 있다도 지금 우리 집은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근데 얘는 360을 비워도 자체적으로 숨을 쉬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해 해를 이용한 건 에너지 절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가 비치면 여기 추결장치가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 추결장치로부터 받은 해가 여기에 추결이 돼. 그럼 이 관이 한 10m 정도 황토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으로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서 또 환기가 되겠지. 더 정화가 되겠지.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주택이 네, 앞으로 한 10년은 있어야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미 이 회사에서는 개발이 되어서 시공이 네, 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시공이 되고 지금 여주에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 이제부터 친환경 주택이 그 전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실행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네, 기후 위기잖아요. 기후 위기. 지금 뭐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이냐. 그거를 개발 설계가 완료되어서. 완료되어서. 현재 그럼 아직은 한 채도 시공이 되지 않았나요? 지었어요. 아, 지었어요? 여주에. 여주에. 여주에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주에 지어져서 살고 있고. 네네. 지금 아, 이제 입주 이제 할 거예요. 95% 정도 완성이 돼서 이제 여주에 한 8월 말일 정도 전원주택이요? 전원주택. 네네. 전원주택이에요. 그래서 여주에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집이 많이 지금 지어져야 지구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기 장치를 쓰지 않고 얘는 자연적으로 이 추결을 시켜서 에너지 절감을 했고 이 계절풍을 이용해서 환기를 시켜서 숨을 쉬도록. 그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네. 가격은 목조 건물로 평당 650에 산책선으로 지어드려요. 그래요? 네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면 이 기본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어떤 재료를 써서 그 이미 매뉴얼을 다 그쵸? 완성해 놓으셨다는 네네, 얘기죠? 네네, 매뉴얼 완성이 돼 있고 그거는 이제 건축 하시는 분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목조도 되고 스틸도 되고 경목도 되고 다 된다. 근데 설계 자체에 모든 설계 이 기능은 들어가 있고 60가지를 표준화를 시켜놨다. 그래서 일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가 주 그린 포럼 건축사 사무소인가요?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